오늘이 수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반 지났습니다. 반 지났습니다. 벌써. 예. 목구. 사님 안녕하세요. 하이. 프랑스 촬영 일정을 마친 저희 제작팀은 다음 행선지인 독일로 향하기 위해서 국제공항에 왔습니다. 맛있는 마카롱도 먹고 당근 케이크도 먹으면서 승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사님. 네. 저희는 독일 가서 무슨 촬영을 하나요? 실리콘 구하고 관련된. 실리콘 구요? 네, 실리콘 구를 가지고 킬로그램을 사실 구현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실리콘 구로요? 예. 실리콘 실리콘을 쓰는 이유는 이 정도 퀄리티의 단결점을 구할 수 있는 실리콘밖에 없고. 실리콘밖에 없고. 네, 그 다음에 실리콘은 동연소가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는데, 방사선 동연소가 있게 되면 문제가, 네. 그 뒤에 카본 같은 게 들어요. 카본이 탄소. 네. 탄소 같은 경우가 지금 옛날에 이 모를 정의한 썼잖아요. 그렇죠. 탄소를 10으로 정의한. 맞습니다. 근데 탄소는 왜 그럼 탄소구를 안 만드냐. 실리콘 안 쓰고 탄소구를 쓰면 더 예전하고도 관련성이 높지 않겠냐. 그런데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실리콘, 산소를 실리콘처럼, 네. 단결적 만들기가 쉽지 않고. 단결적 만들기, 그러니까 네, C로만 이루어진 결정. 그렇죠. 결정을 만들기 어렵고. 다이아몬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카본에는 한 개의 방사선 동요, 그 아이소토프 중에. 네, 아이소토프. 중에 방사선 동요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탄소가요? 네, 디케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반감이, 방사성 붕괴라는 뜻이죠. 네, 붕괴를 해서 그럼 질량이 시간에 따라 변하잖아요. 변하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실리콘을 쓰는 거죠. 실리콘이 훨씬 더 안정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안정하고, 그 다음에 순도가 좋고. 순도가 좋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방사선 동요소가 자연에 존재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리콘을 키우면서 단계적으로 동용소 중에 한쪽으로 좀 이게 더 많이 엔리치해서 그로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게 실리콘을 구를 쓰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실리콘을 길러내는데 이 방법은 이제 초크란스키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초크란스키 방법이요? 초크란스키 방법이라고. 네. 일단 실리콘을 녹여가지고 조그만 그 실리콘 시드를 단결정에 담가서, 이게 이제 녹여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끌어올리면서 녹쪽, 아니 굳쪽, 굳어. 네. 그러니까 실리콘 단결정이 크게 만들어지면은, 네. 그러면 커팅을 해서 정교하게 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표면을 아주 절대구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아주 완벽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이즈의 구 만들고, 원하는 사이즈 되게 거의 1kg에 가깝게 만들겠죠. 그놈에 이제 아보가드로 쓰고 지름을 재고, 그 다음에 그걸로? 네, 그 다음에 격자상수를 재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들어가요?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지름을 재고 격자상수를 재서 숫자를 구하고. 숫자가 그럼 대수가 나오잖아요. 아.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저희는 지금 보러 가기 위해서 독일로 떠납니다. 박승남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은 XRCD 간섭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킬로그램을 정의하는 킵을 저울의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어요. 이 방법의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아이템이 바로 실리콘 단결정으로만 이루어진 구형의 결정이에요. 저희 취재팀은 바로 그 구형의 실리콘과 XRCD 간섭계를 보유하고 있는 PTB가 소재하고 있는 나라, 독일로 날아왔습니다. 여기는 하노버 공항이에요. 와, 확실히 진짜 독일을 자동차의 나라예요. 차들이 너무 예뻐요. 저희는 숙소가 있는 마크베부르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인님 출연해도 됩니까?
네? 선생님 출연해도 돼. 아 그럼요. 저는 영광이죠. 아 정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반갑습니다. 저희 국이 현지에서 이제 안내를 해주실 코디님이십니다. 자 여기는 그리스입니다.